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5월 생활 미션은 현관에서 축복하기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바로 놓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가족들이 들어오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멋져요, 예뻐요, 최고예요. 현관에서 축복하면 행복합니다. 휘풍당당 화목한 감사 1도 2019년 5월 5일 주일 역대상 3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3장 다윗 후손들의 족보 4장 유다 시므온 지파 족보 5장 동편 지파 족보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자기 희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사랑이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암송 구절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아멘.